근데 그 어제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이거 아니 그 수사까지 했지만 다 무혐의 나왔던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뭐 공작이죠. 아,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아까 보세요? 용판이 아니라 재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예. 계속 이렇게 공작하다 보면 진짜 공작 세대입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민이 지켜보고 네, 있는데. 의원당으로 가겠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박찬대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박완수 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짚을 건 네. 전반적으로 짚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시던데 아. 여당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이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어제 국감을? 예, 뭐, 자평하신 게 아니라 자뻑하신 것 같고요. 네. 예. 어저께 뭐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어요. 예, 헛방만 있었죠. 아, 그래요. 네네. 실질적으로 뭐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김용판 의원이 새로운 거 하나 내놨었죠. 아, 뭐, 예, 예. 조폭 돈 20억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오전에 그 발언을 해가지고 그것만 유일하게 새로 제시된 의혹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맹비난을 하고 뭐 어디서 확인도 안한 내용을 제시하냐라고 했더니 신상 발언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전혀 신상이 아니었어요. 너무 올드했고요. 알겠습니다. 예, 김용판 의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네.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가지고 예. 초동수사 소홀히 해가지고 나중에 그거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의원이 되고 나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보니까 재판이 아니었나. 알겠습니다. 용판이 아니라 재판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오늘 그 아주 그 용어 구사가 참 아주 그 독창적이십니다, 의원님. 소문 알겠습니다. 났어요. 네. 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여쭤볼 텐데요. 일단 그 전에 궁금한 게 국감 끝나고 나서 네. 이재명 지사가 혹시 좀뭐 소감 남긴 게 혹시 있습니까? 아니, 따로 듣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쭉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돌아서 저희들도 이제 급하게 다시 또 우리 경기도 경찰청 또 국감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예. 급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냥 아, 악수만 한번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돈뭉치 이야기부터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이제 김용판 의원이 이제 그걸 공개한 직후에 한병도 의원이 이거 박철민 씨가 뭐 자기 페이스북에 2018년 11월에 올린 거다 똑같은 거다. 이제 이거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박완수 의원한테 이 질문을 드렸더니 페이스북에 올린 건 11월이라 하더라도 찍은 시점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자료로 제출했던 그 사진 자체가 네. 일단은 페이스북에 그러면 거짓말 한거 아니에요. 자기가 돈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돈준 거라고 얘기한 거고 시점도 2018년 8월 이후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바 선전하는 명함도 같이 있던데.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올그 돈뭉치 사진을 네. 올린 시점은 11월이었어요, 2018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바는 8월 이후였기 때문에 네. 시점적으로 안 맞고 내용도 뇌물로 준 돈이라고 했는데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내용도 믿을 수 없고 메신저도 믿을 수 없고 국감장에서 그거를 터뜨렸던 김용판 의원도 과거 전력 때문에 믿기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국감장에서 거기 하이 사실은 뭐 작품을 들고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어제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이거 아니 그 수사까지 했지만 다 무혐의 나왔던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뭐 공작이죠. 아,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아까 보세요? 용판이 아니라 재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계속 똑같은 일 하고 있고요. 예. 계속 이렇게 공작하다 보면 진짜 공작 세대입니다. 아,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민이 지켜보고 네, 있는데. 의원님 혹시 그 지금 이런 용어 구사는 미리 그좀 고민하신 겁니까? 지금 즉석에서 나오시는 겁니까? 에, 뭐, 고민, 평소에 고민하니까 네. 현장에서는 즉석에서 나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 예, 아, 오늘, 그리고 네. 어저께 그 사건도요, 예. 제가 불가피하게 부친상을 당한 이형석 의원 때문에 국감 하루 전날 급하게 사보임 됐어요. 원래는 다른 상임이시죠? 예, 교육위에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두 번밖에 못 해요. 7분 한 번, 5분 한 번을 하는데 내 질의 두 번째 다 끝나고 네. 이제 한 10여 분 남았을 때 우리 보좌관한테 이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떤 제보요? 지금 이 사진과 아, 사진 관련해가지고서 관련해서? 이게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보좌진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급하게 봤더니 우리 측에서 이거를
질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병도 하고 그다음에 박재호 간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분한테 다 제시를 했는데 한병도 의원이 너무나 이거를 잘 대응을 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저쪽에서는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이재명 지사를 욕보일 수 있는 또 질문을 추가로 강제로 받아냈길래 이번에는 백혜련 의원이 또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쳤어요. 아, 그럼 제가 볼 때는 한병도 의원이 네. 제기한 거 의원님이 토스해 주신 겁니까 그러면? 우리 원팀이니까. 아, 예. 예, 그리고 질의 순서는 정해져 있고 질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경찰청에 가가지고는 또 박안주 의원이 또 한 번 더 쳐줬어요. 네. 이게 거짓이 있다면 네. 벌을 받겠다 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 가지고 수사하겠냐 네. 물어봤더니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살펴볼 게 아니라 수사해라. 네. 그랬더니 거짓이면 수사하겠다 이런 답변까지 받아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당에서도 강력하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나왔던 그것이 이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문제는 이제 집중적으로 어제 제기를 했고 오늘 또 이 이야기라던데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사실관계 여부는 좀 더 수사 결과를 놓고 지켜보고요. 네. 가정해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은 삭제가 아니라요. 추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로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건 전혀 구조를 몰라서 그렇고요. 예. 이거는 1조 5천억짜리 사업이고 매출액은 2조가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주택 용기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이 성남의 뜰 고유 사업이고 그 땅을 산 민간업자들이 다시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건데 네. 성남시는 주택 용지를 만드는 데까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큰 사업이다 보니까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람들한테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세 개의 컨소시엄이 들어왔고요. 네. 어떤 조건으로 이거를 선정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서에 분명하게 언급을 해요. 이때 이재명 지사님이 설계했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뭐냐면 얼마나 무위험하게 안정적으로 공공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 해서 두 가지 조건 아주 세게 제시하거든요. 네. 하나는 뭐냐면 임대주택 부지 내놔라. 돈으로 내놓든지 보증하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기 떨어져 10km 넘게 떨어져 있는 원도심에 공원을 지어달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확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세계 콘소시엄이 그거를 제안을 해요. 그 제안 사항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거니까 금융기관의 능력이나 업력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그리고 리스크는 누가 부담할 거냐. 예. 그때 하나은행은 리스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그랬고 메리치는 반띵하자 그랬고 한국은행은 우리가 그만큼 돈이 안 나오면 우리가 부담하라 이렇게 했어요. 예.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이익도 제일 많이 보장해주고 예. 그다음에 위험도 안 부담하고 예. 그다음에 금융기관도 가장 시중은행으로 탄탄하다 보니까 이 조건으로 공모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협상이 3월 27일 날부터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네. 요 뭐 제기됐던 시점은 5월 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직원이 이거 추가 이익 더 환수하면 안 될까요?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아니 공모 지침에 정액으로 박아놓고서 우선 지침 세워놨는데 네. 이거를 공모 과정에서 바꿀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처음에 설계할 때 우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70%까지 확보를 하거든요. 예, 원가로 3,681억인가를 확보하고 네. 우선주 일종으로 해서 1,822억인가를 확보를 해요. 네네. 그런데 혹시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민간 임목 1,800억 중에서 이익이 조금 더 발생하면 그거 추가적으로 환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뭐든지 우리 뜻대로 다 되면 뭐 어떻게 이게 민간 합작이 이루어지고 민간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알겠습니다. 내일 진행된 아마 국토위 그 경기도 국감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집중 질의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미리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어제도 물론 네. 나왔던 질문이고 이 네. 대장동 공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소 10차례 서명했다라는 국민의힘의 어떤 의혹 제기는 어떻게 그러니까 파악을 해야 될까요? 뭐 이거 서류 절차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이 서류가 저기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대장동을 주관을 하고 있던 도시개발공사에서 올라온 서류가 아니고요. 네. 이게 도시개발과 관련된 성남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행정과 내용에 대해서 시청에서 공문해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살펴야죠. 얼마나 세밀하게 다 기억할 수 있냐, 세밀하게 다 보냐, 이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네. 아니 시장으로서 성남시의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 성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일에 대한 서류에 사인을 안 할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저는 그 일상적인 일인데 도대체 이거를 제안했던 그 분들 그 전에 의원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참 궁금해요. 아니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이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이거를 올렸을까, 이종배 의원님이. 그래서, 아니, 기자님들 생각이 맞다. 기자님들이 판단해서 쓰면 되지. 네. 기자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뭐 예.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그 문서의 서명화가 아니라 그냥 일상 행정 문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아니, 그럼요. 그 보세요. 그 쭉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뭐 주사보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예, 예. 시장님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데요. 예, 어제 국감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답변 태도 문제가 있었죠. 어떤... 국민의힘이 볼 때는 너무 잘했어요. 문제가 있죠. 좀 못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네. 저기, 그래서 저기 국토위에서는 조금 못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너무 잘하니까 양이 예.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뭐... 그래서 국토위에서는 너무나 충실하게 하지 말고 이미 잘했으니까 예. 국토위에서는 좀 점잖고 네. 대선 후보로서의 좀 품격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웃고 뭐 이랬던 것이 이제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큰 문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아니요. 그것도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죠. 네.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허탈하면 국감장에서 헛웃음이 나오겠어요. 사실 비웃는 웃음은 아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과 인터뷰였습니다.